특별한 대화와 마음 속이 깊음을 생각이라는 뜻들과 된 이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? 출연자의 답에 사색, 풍요, 충심, 흉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답은 흉금입니다. 흉금은 가슴 흉자와 옷깃 금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앞가슴의 옷깃을 기본 의미로 하는 표현입니다. 그런데 이 뜻보다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란 뜻도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. 흉금을 품었다, 흉금을 펴놓다 또는 흉금을 토로하다 같이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자에 검은고 금자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. 이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인데 예를 들어 어떤 소설이라도 그 소설을 읽는 개개인 사람들의 흉금을 품기는 전혀 있어야 합니다. 이와 같이 말합니다. 다른 말 좋은 말 아나운서 김기동이요. 날씨. 오늘은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. 전 지역 전국의 강풍 특보가 발효되고 강해상에 중심 특보가 내립니다. 오늘 오후까지 강풍이 지속되겠습니다. 바람 지역도록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. 또 강풍 속에 한파는 더 무서워지고 있고요. 내일 아침까지 그나마 좀 짧게 이어지는데 더 늦을 수 있습니다. 강한 바람 속에 온도는 많이 떨어지겠습니다. 한편 지금 대설 특보가 아직도 내려진 곳이 있는데요. 충남남부서 전라권 쪽이 이렇게 오전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. 지금 평균 영하 7.5도입니다. 최영우였습니다.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. AM 567kHz, FM 96.9MHz, KBS 전주라디오입니다. HLKF.